죄송합니다. 주인정 씨가 왜요? 언니가 너무 말이 심했어요.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주대리 말이 맞아요. 저희 할아버지 실수로 주인정 씨 가족들이 엉뚱한 자리에서 누릴 거 못 누리고 고생하고 살았잖아요.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살려주시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. 주인정 씨는 군대에 계속 있을 걸 그랬나 봐요.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살아요? 나한테 그랬죠.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사랑하는 사람도 지킬 수 있다고. 주인정 씨 지금 남 배려하고 착하게 살 때 아니에요. 정신 똑바로 차려요. 그래야 주인정 씨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킬 수 있으니까. 제발 너 살겠다고 사람들한테 발톱 좀 세우지 마. 네 발톱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. 벌써 잊었어? 너 지금 내 약점 잡고 협박하는 거야? 나 때문이 아니라고 했지? 내가 돌아가시길 만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제발 들어서 나가신 거야. 남의 인생 송두리째 훔쳐놓고 어떻게 부모로서 자식 복양받을 생각을 해? 주세훈 너 진짜! 내가 원래 마음에 안 드는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.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. 네가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라도 걸리적거리면 치워버릴 테니까. 너나 조심해. 한 번만 더 우리 보현이나 가족들한테 발톱 세우면 나도 너 치워버릴 테니까.